우주 항공주를 선정해 오셨는데요. 이제 우리 김남 부대표께서도 세계적인 부호들 일론 씨나 제프 씨 네. 함께 그들의 투자 전략에 대한 걸 맥을 같이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제가 따라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데, 일단은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또이 우주 항공 쪽에 잠재성을 이제 서서히 좀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움직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지금에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보잉사가 신규 주문량이 그동안에 코로나라든지 여객 사업이 뭐 활발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주문 취소도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주문 취소가 신규 주문보다는 훨씬 더 앞질렀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로 거의 한 1년 반 만이죠. 신규 그 수주량이 82대, 주문 취소량이 51대라고 하니까 골든 크로스 되는 그런 이제 수치가 밝혀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조사 중이었던 이 정부 합동 조사단 그리고 조사 출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4,000명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0명 정도가 지금 적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마 지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모양인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주 항공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쪽 관련주들 섹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이미 지난해에 많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올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한항공 떠올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증자를 하기도 했었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연말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여객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연말 내내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다만 그걸로 인해서 연초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조정세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의 동향이라고 볼수 있겠고, 또 연말에 특이했던 게그 테슬라의 어떤 우주 항공 산업 이슈와 함께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나로 관련한 그런 이슈들까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우주 산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급등을 했었던 이유로 인해서 좀 피로감에 연초에는 다소 좀 부진했던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로부터도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우주 항공주,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 가장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저는 아스트라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부품을 또 제작을 하고 있고요.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한 공구들을 생산을 하는데, 주요 자회사로 ASTG사라는 그 주요 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의 트라이엄프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따냈는데 80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수주를 원래 발주를 했던 원청이 어디냐면요. 바로 미국의 보잉사예요. 보잉사가 2018년에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그 수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에도 고생을 많이 했죠. 민간 여객 사업 부분 위주로 사업을 펼치다가 군용 사업 쪽으로 우리가 좀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장을 시키자라고 해서 그동안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로 인한 첫 결실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번에는 이제 350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지만 향후에는 3,000대까지 늘려볼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공군 그 관련한 그 사업 외에도 또 해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아스트 기술적으로도 좀 자리가 괜찮아요. 오늘 사실은 한11% 오르고 있어서 가격적으로 오늘 당장 진입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정말 그 지난해 대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올라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200원에서 6,500원
500원대까지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1선 부근 5,750원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9,000원까지 1차적으로 노려볼게요. 노려볼게요. 2019년 연말에 좀 주요 매물대가 있었던 가격이기도 한데 1차 목표가로 9,000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스트가 10.92% 좀 급등을 했습니다. 6,500원 선인데 그래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5,750원 이걸 지금 제시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탈을 한다면 그때 좀 리스크 관리 하시길 바라고 목표가는 9,000원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